나 재수 안 붙었어. 아, 재수 없어.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너무 많지. 예. 셀프로 뭐 할 거 없나요, 혹시? 재수 없는 거 좀 날려버리는 거, 날려보내는 거? 야, 그런 거 다 알려주면 진짜 우리 뭐 먹고 사냐? 아니, 아니, 간단하게. 아, 그 간단한 게 효과가 크니까 하는 얘기야. 아, 그래. 가장 좋은 거는 안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, 이거. 이 미나리라는 게 참 효염이 커. 미나리요? 미나리가 정말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가 못 붙은 것 같아. 내가 되는 노릇이 없는 것 같아. 그러면은 미나리 한 단을 갖다가 한 단이 요만 요 정도 되잖아. 네. 그럼 요거를 3등분으로 나누는 거야. 아,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말고 현관 앞에서 문을 쳐다보고 미나리로 양쪽 어깨에 세 번씩만 두들겨. 그 세 개, 한 단을 세 묶음으로 나눠서 아침에 한 번 치고, 점심에 한 번 치고, 저녁에 한 번 치고. 버려요? 세 개를? 미나리 버려야지. 네. 안 좋은 걸 쳐낸 거니까 먹으면 안 되지. 더 재수 없다? 그렇지. 그러니까 한 단을 사서 세 개로 나누는 거지. 아, 이거 가, 이거 하면 안 되는데. 아침에 한 번 쳐서 한 단 버리고, 점심에 한 번 쳐서 버리고, 하루에 3회에 걸쳐서 풀어내고 미나리는 버리면 되고. 정말 직관이에요. 재수 엄 붙은 사람들은 꼭 하세요. 아, 이거 안 되는데.